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10년이 지나자 사이버 옹알이가 등장했다. 영화가 구체적인 단어를 말하기 이전에 내는 소리를 옹알이라고 한다. 그럼 사이버 옹알이는 무엇일까? 사이버상 특히 유튜브 검색창에서 구체적인 단어가 아닌 아무 글자나 무작정 누르는 것을 말한다. 정말로 유튜브 검색창에서 무작정 자판을 누르면 사이버 옹알이가 완성된다. 에이 설마라고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실제로 유튜브 검색창에 아무 글자나 쳐보았다. 아무 글자나 치니 뭔가 나온다. 나오는 영상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즐겨보는 로, 보카폴리, 뽀로로 등의 어린이 채널인데 조회수가 엄청난 것도 많다. 더 신기한 건 한국어 말고 다른 언어도 그렇다는 것. 다른 언어로 아무렇게나 치니 정말 그 나라 어린이 채널 영상이 나온다. 러시아어로 치면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마샤와 곰이 떡하니 나온다. 사이버 옹알이는 유튜브 채널을 보는 아이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등장했다고 한다. 글자를 모르는 아이에게 핸드폰을 주면 막 누르는 것에 착안해 만들어진 놀라운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을 위해 친절히 배려한 사이버 옹알이. 재밌고 신기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씁쓸한 느낌도 든다.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어린 조카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늘려보는 건 어떨까?